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자장편 제16장 내면의 수양에 집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어질게 행동하라. 천지유의 당당후 장예난유 빙웨련이 증자왈 당당후 장예난 여병이이네. 해석. 증자가 말하되 자장은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만 그와 함께 인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였다. 스토리. 회사원 인호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상사들의 의견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했다. 하지만 인호는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과 협력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인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다. 인호는 자신의 부서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했다.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인호의 태도에 불만을 느꼈고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더뎌졌고 인호는 상사들에게 질책을 받았다. 인호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수용했다.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인호의 태도 변화에 놀랐고 그의 노력을 인정했다. 그들은 인호와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인호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의 노력으로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인호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